야, 복장꾼의 레시피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래 저기 보면은 원래 이제 세 명이서 이렇게 제 모자는 좀세 명이서 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한 명이서 하게 됐어요. 다들 어디 있냐? 저도 궁금하고 여기 왔더니 혼자 있어요. 한 분이 없네. 근데 지금 혹시도 모르죠? 그때처럼 태견이 형이 갑자기 달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훈이 형이 또 달려올 수도 있고. 오늘 정말 아쉬운데 네이버 브이 레시피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정말 거의 한달 동안 한달 조금 넘게 전 세계 많은 팬분들과 공유를 하면서 지냈는데, 요거 댓글에 댓글이 궁금하게 댓글이 원래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나오네. 한번 봐볼래요? 자, 오늘 무엇을 만들 것이냐? 프라이팬에 계란 요리인데요. 계란으로 뭘할수 있을까? 계란 후라이, 뭐 오믈렛, 그리고 또 계란은 항상 어디든 빠지지 않죠. 계란에서 어떤 영양가가 대단하기 때문에 아주 영양가 있는 걸로, 그리고 집에서 또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오늘은 계란말이를 할 겁니다. 계란말이를 할 텐데, 일단 계란을 터뜨려 볼게요.
자, 보십니다. 자, 보세요. 어, 맞나요, 이게? 자, 이제 계란이 야채들과 함께 합쳐졌는데요. 자, 이 옆에 이제 계속 붙어요, 계란이. 구워지니까. 이게 이제 딱 붙지 않게 배로 이렇게 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 계란이 좀 많은 거네요. 계란이 3개 들어갔으니까 이거 3인분. 네, 오늘 저 혼자 3인분 다 먹었어요. 제가 지금 진짜 태어나서 계란말이 제가 해보는 건 처음이에요. 과연 할 수 있을까? 자, 이걸 이제 어떡할까요? 이걸 말할까요? 자, 찢어졌습니다.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말렸습니다. 어떡하지? 잠깐만요. 할 수 있을 거예요.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난생 처음 계란말이를 해보는 거라서 많이 신나는 자, 조금 더 구워주고. 자, 갑니다. 하! 잠깐만요. 거의 됐거든요. 물을 약하게. 당황하지 말고. 물을 꺼요. 당황하지 말고 꺼요. 어쨌든 말았는데요. 한 번 더 요거. 깔끔하게. 깔끔하게 가냐. 분명한테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잘하고 있어요? 아, 말렸어요. 말렸어요? 네, 계란한테 말렸어요. 네, 하고 있어요? 아, 됐어요. 계란 다 했어요. 말렸다니까요? 그래요? 2분 안에 갈 거예요. 아, 그래, 슈퍼맨이네. 아? 슈퍼맨이야. 슈퍼맨이에요? 그거 와서 제 계란 맛을 좀 봐주세요. 되게 보고 싶어요. 한 달 동안 같이 했는데. 네, 계속 기다려 할 텐데. 알았어. 알았어. 분위기 오고 있답니다. 저를 위해서. 자, 여러분. 완성! 계란말이 완성! 저희가 이제 항상 방송을 하기 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셰프님의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최대한 까먹지 않게 방송 직전에 딱 그러는데요. 나쁘지 않죠. 지금 이제 훈영이 이거 좀 짧아요. 훈영이 오고 있으니까 이거를 제가 훈영한테 잘라서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넣을 수 없잖아. 네. 케첩 있고. 그다음에 드실 때 이거 젓갈로 이거 드세요. 잘했어요? 먹을 만해요? 아, 드셔보세요. 나 지금 나는 처음으로 해봤어. 케첩 마시겠죠?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머리가 바뀌었네. 연가주스야. 시사에 간다고? 맛있다. 맛있어? 네. 와, 이렇게 검은 머리 오랜만에 봐. 어, 진짜 오랜만이다. 나쁘지 않나요? 들어오자마자 가버리자. 안 먹혀. 맛있어요. 해참 많이 찍어야겠다. 댓글 야미 야미 yes 야미 Thank God help is here.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맛 어떨 것 같아요? 머리 예쁘대요. 맛있어? 맛있을 것 같아요? 나도 줘. 어떨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 어떻게 어떻게 만드는 거야? 늦게 와가지고 어떻게 만드는 거야? 어 네이버 그 사이트 제 방송? 네. 제 방송 뭐라고요?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처음이에요. 네. 어렵지 않죠? 아 어렵지 않은데 만약에 셰프님이 나 좀 보여줄 거 네네네 셰프님이 만약에 안 가르쳐 주시면 절대 못 써요. 그렇게 어려운 거 나한테는 스카이다이빙 하는 거 없어. 해봤어? 되게 못할 뻔했어 진짜로. 전혀 몰랐어. 그래서 오늘 여기 태균 형도 오나요? 갑자기 또 이분만은? 글쎄요. 맞아요. 전화 기다려볼까요? 아 영화를 보지 그냥. 아예 안 되죠. 영화는 어땠어요? 재밌어요. 거기 누가 왔나요? 지금 내한 왔나요? 아 이기용이라고. 네. 한국 배우예요. 아니 아, 외국 배우 누가? 아예. 누는 보지 않나요? 아, 그 토마스 그 Love Actually 꼬마였던 드럼 치는 꼬마였던 그 사람 있잖아요. 아 진짜? 그 사람도 봤어요. 그 가서 같이 싸우죠. 한쪽으로 갔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영화 재밌어요. 꼭 보세요. Maze Runner 2. Maze Runner 2. 자 그리고 어, 우리 네이버 VM을 오늘 이렇게 또 한 달 정도 마무리를 이렇게 지으면서 마무리? 끝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선물을 하나 저희가 남기고 가려고 합니다. 그 선물이 뭐죠? 계란말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란한테 말렸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네네. 내일 모레는 네. 알잖아요. 내일 모레 9월 4일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렇죠. 저희 7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11시 40분에 2PM 7주년 특별, 아, 특집, 네. 특별 생중계 네. 하겠습니다. 오! 우리 6명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 내일 11시 40분에 꼭 봐주세요. 내일 컨셉 있습니다. 있어. 갈 때까지 가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거기. 보여주세요. 나머지 4명 내일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튼 내일 아마 2PM 쇼를 라이브로 할 거예요. 아마 많이 정신 많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쵸? 아 이제 편집 없으니 편집 없으니까 큰일 났어. 방송 보면 안 나면 좋은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동안 네 첫 번째 저희가 팥빙수를 만들었었나요? 그렇죠. 팥빙수 만들었고 맞죠. 팥빙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맥앤치즈 그리고 김밥 팬케이크 오늘 이렇게 계란말이 했는데 어 이번 레시피를 통해서 네. 제가 이렇게 어, 일주일에 한 번씩 요리를 하게 될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죠. 제가 집에서 요리를 잘 안 하는 편이라서 네. 어 어제도 그냥 라면 하나 먹었는데 그렇죠. 어우 맛있죠. 오늘은 어제도 근데 그 계란말이 하실 때는 소금 좀 많이 넣으세요. 많이 주는 거거든요. 와, 진짜 맛없잖아. 케첩을 막 진짜 많이 넣었는데 수고했어요. 어 저도 어, 이렇게 막
편하게 방송하는 것도 처음이고 그렇죠. 옷도 편하게 입고 슬퍼 슬퍼 친구 친구 오고 간다 했는데 이제 원래부터 그 요리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저는 이 방송하면서 아 쉽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나도 할 수 있겠다. 뭔가 아까운 생각.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집에서도 나도 혼자 뭐 만들어 먹고 나 계란말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집에 있을 때 네. 라면만 먹만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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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해보세요. 그러니까 계란도 먹어야 되잖아. 그렇죠. 진짜 어렵지도 않고 맛있고 몸에 좋고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극적인 드라마를 자꾸 쓰는 것 같아요. 형이 갑자기 또 데려오니까 팬분들이 지금 많이 감동을 받아요. 머리 너무 예쁘다고.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네 복장꾼 복장꾼 진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복장꾼 아니고 그냥 장군이에요. 네 장군 플러스 원로 원 플러스 원 원 타임 와서 다 참가해 그럼 하시죠.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네 마지막 저거 들고 마무리 될까요?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찬 군이었습니다. 바이바이.